자, 두 번째 토커 사일런트. 일단 시작하면 지도부터 펴봅시다. 보스는 변신로 보시고, 꾸준히 방어를 해줘야 되고, 독이 있으면 이제 훨씬 편하게 상대할 수 있겠네요. 저주는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저는 저주 받는 거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아, 무작위 이기 카드 또는 적들이 체력 1인 상태로 시작합니다. 요거를 선택하면 될것 같고. 요쪽으로 가서 이제 엘리트를 체력 손해 없이 잡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이쪽으로 가서 이제 착실하게 카드 파밍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날먹하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뭐, 기왕 설명하는 모드니까 카드를 더 많이 보고 싶어서 이쪽으로 하겠습니다. 능지 처참이 나왔네요. 강화가 거의 필수인 카드. 사일런트 개똥캐라고 한 번만 해주세요. 사일런트 개똥캐 캐슬의 캐릭터 첨탑의 치코리타. 아, 이바이바님 감사합니다. 사일런트 개쓰레기 옆에 아이언클래드 하세요. 자, 능지 처참 한 번만이었지. 아무튼 능지 처참은 강화가 필요한 대신에 이제 꾸준하게 광역 데미지 챙겨줄 수 있는 카드고, 충분히 좋은 카드인데 아마 지금 초반에는 별로 안 좋을 거예요. 그래도 일단 적의 있음으로 덱 밸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11일. 아, 15 승천이라서 텃벌레가 좀 기침 좀 하는구나. 플라잉니 압도 연고 이렇게 있는데, 연고가 이제 능지처참 상성도 볼수 있고, 더 연코스트 8댐 지금 3코덱에서 더 좋은 픽인 것 같아요. 지금 옆에 두 개보다. 근데 이게 좀 앞에 급한 일이 있었으면은 플라잉니 킥 집었을 것 같아요. 연고는 이제 소멸 카드이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15승천이고 첫 번째 픽이기 때문에 영원한 고통을 짓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만약 세 번째 층이었고 되게 공격 카드가 안 나왔다 이러면 플라잉 니키 집었을 거야. 압도는 딱히 설명을 안 했네. 압도 잘 모르겠어. 너무 쓰기 어려운 카드야. 16골드 파워포션 건무 기제삐 돌진 세개다 굉장히 좋은 픽이라고 생각이 되걸랑요. 이거는 뭘 집어도 좋아. 이거는 다 좋아. 규제피아 뭐 어떤 게임을 하더라도 사일런트 거의 준필수 카드고, 일단 이번 보스만 봐도 규제피가 좋아 보이고, 돌진은 이제 능지처참 상성은 안 좋지만 그래도 일단 이 카드 하나 자체만으로 드로우, 그러니까 대갑 추격과라고 봐야지. 카드 밸류가 좋고 1막 엘리트 상대할 때도 좋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 굉장히 초반이기 때문에 건무나 돌진 중에 하나 마음에 드는 거 집어가면 될것 같아요. 건무는 능지처참 상성도 볼수 있죠. 근데 저는 일단 돌진이 제일 끌리네요. 카드 자체 희귀도도 높은 데다가 1막에 지금 엘리트 두 마리 잡아야 되는데 마땅한 카드가 없을 경우에. 아이고 이런. 뭐 합시다. 요거 체력 엄청 많이 잃어버리긴 하는데 그냥
그냥 재미를 위한 이런. 아, 별일 아니죠. 푸키 푸키. 철파보다 좋은 이유는 이코스트라서 밸류 차이죠. 더 적은 카드를 놓고 더 센 파워를 낼 수 있으니까. 물론 코스트는 따로 챙겨야 되죠. 전략가. 전략가 지금 넣을까? 이거 지금 넣는 거는 되게 안 좋은 판단인 것 같은데. 옆에 비열한 타격이랑 파멸도 이제 지금 덱에서 상성 볼 수 있는 카드가 없죠. 그래도 일단 앞에 있는 엘리트 전을 해야 되고 지금 들고 있는 공격 카드가 아직은 모자라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비타나 파멸 중에 그냥 아무거나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일단 능지 처참이 있으니까 비열한 타격을 넣고 그나마 상성이 맞는 카드를 넣어볼게요. 근데 일단 여기서 비타를 집든 파멸을 집든 별 차이는 없었을 거야. 게임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아, 이거 엘리트보다 어려운 전투인 것 같은데 포션을 쓸게요. 망했다. 비타가 전에는 버리면 데미지 주는 카드였죠. 유독가스, 맹독건무. 네, 저는 유독가스가 제일 좋아 보여요. 일단 희귀도가 높아서 제일 먼저 고려해볼 만하고, 지금 보스가 유독가스 쓰기 굉장히 편한 보스거든요. 그리고 엘리트로 라가블린이 나오든 간에 보초기가 나오든 간에 유독가스가 좋은 일을 해줄 거예요. 비슷한 역할을 해준 맹독을 집는 방법도 있겠지만 보스전 생각했을 때는 유독가스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화할 건 이제 능지처참이 제일 급한데 요것도 약간 고민이 되기는 해요. 어차피 능지처참 2코스트 파워카드라서 각 잘 안 나올 텐데 차라리 유독가스를 강화할까 싶기도 하고. 빨간 맛 상대로도 좋죠. 빨간 맛이 파워카드에는 공격력이 안 오르기 때문에 일막에 파워카드를 어느 정도 집는 게 엘리트 상대하기 편합니다. 특히 라가블린이 제일 그렇죠. 세 턴 동안 파워카드 쓸 턴을 주기 때문에. 엘리트 3마리 다 고려해봐도 유독가스 강화가 제일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아니면 잘까? 이거 체력 보니까 잘 될 것 같기도 한데. 잘래. 강화 그렇게 안 중요해요. 강화보다 체력이 중요해. 강화에 목숨 걸 필요 없습니다. 아, 비타가 더 셌는데. 체력이 중요하다면서 체력을 이렇게 함부로 쓰는 모습을 보이다니. 자, 단검 투척부터 보자면 이제 비열한 타격 상성 볼 수 있고, 영원한 고통이 이제 패가 두 장이 잡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장 버리면 이제 버리기 페널티가 조금 완화되는 효과도 볼 수 있죠. 단검 투척도 넓어나고 이제 망토와 단검은 능지처참 효과 같이 볼 수 있고,
네, 맹독이야 뭐 사일런트에게 독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보스까지 생각했을 때도 맹독이 괜찮아 보이기는 해요. 지금 이 세계 픽을 봐도 세다 좋아. 뭘 집어도 상관없어 보여. 일단 1막에서 저거 뭐냐 그 빨간만 나올 수도 있고 지금 비열한 타격 상승도 볼수 있기 때문에 단검 투척을 먼저 넣도록 하겠습니다. 유독 갈수 있으면 얘들 그렇게 안 어려울까요? 보초기는 좌우에 있는데 먼저 처리해 주시고 좌우에 있는 애 중에 체력 낮은 애를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 대충 안 맞겠다 싶은 애 먼저 처리하면 됩니다. 홀짝홀짝 대충 생각해서 가면 이제 상점 갈때 주머니 부담이 많이 줄어들겠네요. 똥공격 전문성 구르기. 자 이제 보면은 광역카드가 능지처참 유독가스 이렇게 둘다 있죠. 이 상황에서 총공격이 그렇게 필요할 것 같진 않아. 그리고 전문성은 지금 3코스트 덱에서 핸드 3코스트 터는 거 지금 1도 아니기 때문에 전문성을 지금 넣을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아예 저런 거 미리 넣고 압축덱을 생각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지금 뭐 압축덱 플레이하는 건 아니니까. 구르기는 지금 괜찮아 보이네요. 보스전 할때 방어도 꾸준히 올려줘야 되는 것도 있고. 유독가스 능지처참처럼 이제 준수한 파워카드들이 갖춰졌기 때문에 구르기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헉! 대박. 좋은 유물이에요. 되게 좋은 유물입니다. 이게 돌진이 빠지는 회중시계도 좋네요. 아주 좋소. 단투 비타 갖고 오기도 좋을 것 같고 돌진 쓰고 나면 세장 드로우 받을 수 있는 것도 좋고 아 이게 구르기 아 이런다니까 구르기 집으면 구르기 뿔 주고 도가리 전에 집으면 한장 강호였던가? 한장 선택 강호였을걸요? 일반 유물이었지. 강폭은 능지처참 강화해서 쓰면 세긴 하겠는데 일단 보스 생각하면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 회중시계에 있어가지고 회중시계로 강철의 폭풍 뽑고 능지처참 쓰는 거 괜찮아 보이기는 하네요. 괜찮아 보이기는 해. 마침 강화도 돼 있고. 그러면 이제 능지처참을 확실히 강화할 필요가 생겼죠. 그
그리고 이제 카드 파밍이 어느 정도 됐고 보스는 유도가스 능지처참이면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몬스터 그만 잡고 상점 들렀다가 강화하고 이렇게 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고기 나왔는데 나 이거 고기 살래. 선택지가 다 좋아. 탈출구불도 말할 필요 없이 좋고 신경독도 좋고 유독가스도 좋고 지금 얼알도 좋고 고기도 좋고 뭐다 좋아 보이거든요. 고기, 얼알, 뭐 탈출구, 신경독, 유독가스 다 좋아 보이고 뭘 집어도 좋은 선택이 될것 같은. 지금 보면은 여기 앞에에서 강화하고 여기서 고기 한번 보고 이렇게 가도 될것 같거든요. 체력 관리하는 차원에서 고기가 좋지 않나 이 생각이 좀 듭니다. 고기 덩어리를 짚고 카드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격 꺼져. 더 카드가 지금 웬만한 딜을 다 챙겨줄 수 있기 때문에 강철의 폭풍은 이제 즉발딜 차원에서 넣고 이제 킬각 보거나 이럴 때. 그 외는 이제 수비만 해도 성장형 딜이 나오는 덱이기도 하고 워낙에 타격이 구리기 때문에 2막 가서도 이제 타격을 제거하는 거를 좀 우선순위에 두고 움직일 것 같아요. 약화 자원이 좀 모자라 보이니까 무력화를 강화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얘 잡고 아이 뺄까 있는데 고기로 피 채우고 단지 유령. 아이고 압도 전문성 맹독이네요. 맹독 넣으면은 보스 잡기 훨씬 편할 것 같은데. 회중식에 있어서 보스전은 굉장히 쉬울 것 같고요. 독 하나 정도는 확실히 챙겨 놓는 게 좋으니까 맹독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화했을 때 제일 큰 효과 볼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 게 유독가스랑 구르기 정도인데 유독가스 강화할게요. 사실 지금 유독 강화해봤자 별로 효과는 못 보긴 할 거야. 전투가 빨리빨리 끝나기 때문에 구르기가 2막에서도 더 나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뭐 어차피 고기 있어가지고 몇대 맞아도 피쳐올 수 있을 것 같고 더 미래 보는 유독가스를 강화해도 될것 같아. 시계 볼게요. 이제 시계 보면서 도구로 천천히 잡으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구르기는 그냥 써도 방어도 8이니까 방어도 제일 높은 카드잖아요, 사일런트에서. 악몽 분리타임 유리칼. 분리타임이랑 회중식에 같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악몽은 굳이 지금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데미지가 충분하고 되게 성장성을 봤을 때도 유독가스 플러스랑 능지처참 플러스랑 있다는 게 지금 악몽이 굳이 안 들어가도 이막 보스까지 클리어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수비 지금 덱에서 수비만 더 챙긴다면 뭐 발돌림이나 뭐 이런 거도 들어가고. 촉매 같은 거 나와줘도 좋을 것 같고. 유리칼도 지금 회중식의 강철의 폭풍이 있으면은 웬만한 일반 몹들은 다 처리를 할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여기서는 분리타입을 넣거나 아니면 그냥 패스하거나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회중식의 분리타임, 회중식의 강철의 폭풍 이렇게 두 가지 선택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기는 해. 분리타임 쓰도록 하겠습니다. 판도라의 상자, 그리고 외형질, 그리고 검은 별이네요. 아, 이것도 뭐다 좋아 보이네. 일단 타격 수비 9장이나 있는 데다가 되게 도갈까지 있기 때문에 판도라의 상자가 굉장히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왜냐면 도갈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면 이제 외형질도 괜찮아 보이고요. 아, 이번 강의 영상에서 버그를 씁니까? 검은 별도 괜찮긴 하겠지만 클리어 안정성을 생각하면은 외형질이 제일 나을 것 같기는 해. 근데 뭐 기왕 미소진능 가면 먹었고 제거 50원에 싸게 할수 있을 것 같으면은 판도라의 상자가 제일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여기서 이게 판도라의 상자가 어떤 이득을 가져올지는 아무도 모르긴 하지만 대단원 vs 대학원 닥천 닉네임을 보니까 대학원생이시군요. 판도라 돌아가겠습니다. 유독 생활이기도 하고. 아! 에 뭐야 이거? 산불타 뭐야? 야! 뭐야 이거? 에반데. 에 고기 있어서 리스크 관리는 될 거예요. 대학원생을 놀린 대가다. 에이 정도 될까면 뭐. 하하하. 아이, 불불불 나온 거는 굉장히 안 좋네요. 상태 메롱하네요. 덱 파밍에서 빨리 고개 뽑아야 될것 같아요. 드루 굉장히 말린 것 같고, 분리타임 제거하고 이제 고개 전략가 이렇게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전략가 활용한 덱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외 불쾌의 귀를 찢는 비명 이런 건 굉장히 잘 나왔어요. 전략가가 나왔기 때문에 전략가를 믿고 고개 파밍을 빨리 해보도록 하죠. 고기 있어서 엘리트 가도 될것 같기는 해. 내가서 조금 간 보다가 엘리트 가든가 뭐 이렇게 합시다. 이게 불타가 안 나오네.
이제 공격 카드가 유리칼이 나왔고 공포도 나왔기 때문에 이런 짜잘한 성장 가능성 없는, 아니 성장 가능성 있긴 한데 성장 가능성 적은 카드들은 이제부터는 뽑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대기 알고. 예, 비율을 봤을 때 충분히 저런 즉발형 공격 카드들이 갖춰졌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덱 물량 22장이라서. 그리고 강철의 폭풍으로 빠르게 킬각을 볼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공격 카드들은 파밍할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이 돼요. 이제 되게 모자란 게 수비이기 때문에 수비부터 빨리 챙기는 게 맞고, 그리고 이제 게임 끝날 때까지 목표가 이제 전략가랑 가시슬, 계산된 도박, 고개, 예비 요런 카드들을 좀 모아볼 거예요. 아, 도갈이 있기 때문에 여유롭습니다. 그래도 일단 일반 몹은 많이 보고 카드 파밍을 좀 열심히 합시다. 불타십시다. 은 귀지빈. 야, 딜로스 나타. 곡이 있어서 여유로울 거야. 잔상 나왔네요. 수비하기 굉장히 좋은 카드고, 이제 능지처참 상성도 볼수 있죠. 안 넣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갖춰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한 단계의 덱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게 파밍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서 고기 가볼까? 33 되려면 8덱 맞으면 되지. 이거 그냥 맞자.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꼬챙이 프레츠의 정밀. 프레츠도 나름 괜찮은 선택일 것 같아요. 강화가 필요하겠지만 강폭 시너지 괜찮을 것 같고, 정밀은 단도도 없는데 고려할 필요도 없고요. 단도 있네. 제일 급한 거는 드루인 것 같아. 지금 수비가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수비 카드, 그러니까 뭐 공중제비, 고개 이런 거 제일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덱에서 제일 부족한 부분이거든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들어봐서 지금 빨리 능지처참 찾아볼게요. 귀를 찢는 비명이 저렇게 빨리 빠진 거는 되게 별로야. 능지처참이 나왔는데 너무 늦게 나와서 필요 없을 것 같아. 대충 정리가 되겠네요.
킬각 안 나오지? 18 30 안 나오니까 3대 맞으면은 고기각이네요. 아 잠깐만 야 안돼 저거 계산 못했다. 잔상 계산 못했다. 어쩔 수 없죠. 다리 걸기, 불격, 구르기. 다리 걸기가 제일 좋아 보여. 일단 제일 되게 없었던 수비 카드이기도 하고 지금 회중식의 상성 보기도 좋고 덱에 3장이나 있는 블리타임 상성도 보기 좋고 다리 걸기가 제일 좋아 보입니다. 언제 이거 다 털지? 분리타임 이런 진짜 하... 엘리트 가도 될 것 같기도 한데 네, 고민이 좀 되네요. 안전하게 그냥 여기서 자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아, 물음표에서 카드 파밍 못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쪽으로 가서 분리타임 하나 정도. 이거는 덱에 따라 다르죠. 아, 웬만해서는 안 좋은 것 같아요. 분리타임 하나만 믿고 고코스트 카드를 때려받기에는 덱은 이미 20장, 30장인데 분리타임이 한 번에 봐줄 수 있는 카드는 아무리 많이 쳐봐야 9장이고 사일런트가 그 뭐냐 메인 드로우 카드인 고개는 마지막에 한 장을 버리기 때문에 또 블리타임은 그렇게 쓰기 편한 카드도 아니면서 막 좋은 카드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카드를 더 뽑을 수 없는 게 좀 크지. 일반 몹 계속 잡아보겠습니다. 1뎀으로 자꾸 고기 못 본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금 수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공중제비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가 보기 위해서도 드로우카드가 필요해요. 이제 고개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뭐 잭스 고기 있어서 잭스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심지어 잭스 뿔로 나오고 공포도 있거든요. 그래도 이제 이 방할 분리타임 좀 덱에서 지웁시다. 칼질이 더 구리려나? 불타 두 장 쓰면은 불타 두 장 같이 잡혀서 짜증나긴 하지. 아이 대단. 씨. 아이 고개 안 나오냐? 에이 고개 개도 나오면은 둘 다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딴 돈이 나온 거는 되게 안 좋은 상황이지. 대학원을 선택하지 않아 대딴 돈이 선택되었습니다. 망할 똥카드들.
안 맞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회중시계를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검 도착.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한 장 있기도 하고. 아, 어디로 가지? 아 뭐야, 왜 고기 발동 안 됐어? 아 발동한 게 이거구나. 엘리트랑 두 마리, 엘리트 두 마리랑 싸워야 되는데 상점을 먼저 보고 강해진 다음에 엘리트를 잡는 게 낫겠죠. 두 마리를 잡을 수 있을까? 포션도 있어서 한 마리는 거의 확정으로 잡겠는데 두 마리는 어떻게 장담을 못하겠네. 결국 드로우 얼마나 잘 나오냐 정도라서. 엘리트 두 마리 가볼게요. 포션 있고. 빠르게 능지 서참을 뽑고. 안 좋네. 뭐 되게 약하진 않아서 잘 잡은 것 같아요. 아니 가방에 유령까지. 아 그러면 이제 위에 엘리트 부담없이 잡을 수 있겠네요. 옆에 블리트 가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어 발놀림 지금 안 넣을 이유가 없습니다. 구르기도 미리 넣어놨고요. 아, 뭐 제비다리 걸기, 맹동유독가스 능지처참 다 있기 때문에 발놀림 산상 발동시키고 이제 구르기로 굴러다니기만 해도 깰 수가 있죠. 이제 진짜 고개랑 계산된 도박 이런 카드만 챙겨주면은 클리어 각을 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어, 내장에서 저거 지울까? 뭐 지우지? 일단 강화부터. 수비를 좀 더 잘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웬만해선 산막 블리트 가는 게 이제 초반에 덱 빌딩 하려고 열심히 싸우다 보면은 체력이 좀 안 남아서요. 스노우볼이 구르다 보니까. 지금은 고기 있고 포션 두 개 있어서 블리트 가도 됐을 것 같기는 해요. 아무튼 지금 부족한 거는 방어도기 때문에 생존자 돌진 구르기 중에 하나를 강화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되게 저거 대단원의 막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 전략이 제일 좋아 보이네요. 괜찮은 전략 저거. 워낙에 좋은 카드이기 때문에 약간 보이면 집어야 된다 수준의 카드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유물 선택지도 없고 심호흡은 이제 대단원의 막이랑 상상이 안 좋기 때문에 거르고. 탈출구도 이제 발놀림을 넣었기 때문에 굉장히 넣을만 합니다. 제거부터 해볼까?
칼질이나 내장해체 제거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분리타임이 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장해체가 칼질보다는 좋을 것 같네요. 칼질이 제일 밸류가 낮고, 내가 회중시계 보는 것도 방해하기 때문에 칼질을 제거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제 구르기나 탈출구는 넣어도 그만, 안 넣어도 그만 느낌인데. 조금 고민이 되네요. 전략가를 활용한 덱을 짤것 같으면은, 탈출구가 이제 또 대다돈의 막 각을 보기 쉽게 해주기도 하고. 탈출구야 뭐 페널티 없는 카드기도 해서요. 달팽이 제외하고. 달팽이는 어차피 회중시계 볼 거라서 탈출구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탈출구 때문에 회중시계 각 보는 게 조금 귀찮긴 할것 같아요. 에서도 회중시계를 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불펜 나왔다. 불쾌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뭐 잡았다고 봐도 될것 같아요. 야, 아이, 난 방심했네. 맞을 거면 1점 더 맞지. 막은 줄 알았어. 아, 고기 각봤네. 숫돌. 맹독 튕겨내기 건무. 대기 잘 돌아가면은 발놀림도 있겠다. 튕겨내기가 괜찮은 픽이 될것 같은데, 지금 대기 그렇게 드로우가 없거든요. 드로우를 약간 회중식에 의존해야 되는 덱이라서 굳이 튕겨내기가 필요할 것 같진 않아요. 지금 어쨌든 눈앞에 있는 보스는 지금 덱으로도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덱에 고개나 이런 거 넣을 거 아니면은 미루는 게 좋겠네요. 맹독도 나름 괜찮은 픽인 것 같아. 투사의 경우 400 데미지 정도를 넣어야 되는데, 유독가스 능지 처참으로는 조금 모자랄 수도 있어서. 근데 지금 회중시계로 독을 더 돌리면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지금 투사만 놓고 보면은 맹독을 넣는 게더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덱이 조금 더 커지고 이때 되게 고개가 들어가고 전략가를 활용하게 되면은 이제 그때 가서는 좀 맹독 효과가 떨어질 거라는 느낌이 들어서 고민이 좀 되네요. 되게 대단원도 있고요. 이건 이제 회중시계 믿고 안 넣어 보도록 할게요. 넣는 게 아마 저거 잡을 때는 훨씬 좋을 건데. 대다더니 그걸 피해가네. 괜전 강화하겠습니다. 괜전은 강화 안 하고 그냥 기본 카드 두장 넣어도 좋은 카드죠.
아, 미스트 칼프님, 후원 감사합니다. 대충 독사하면서 넘어가면 될것 같아. 순무도 있네. 귀를 찢는 비명으로 사형 선고 패턴 피할 수 있을 것 같고. 영원한 고통 빨리 태워야 되는데. 강철의 폭풍 들고 있고, 이제 뭐야, 왜 그 패턴이 안 나오지? 아무튼 대답은 이제 그 패턴이 나오면서 독이 풀리죠. 아, 승천 낮으면 저때 그것도 안, 방어도도 안 쌓이는구나. 빠이. 와, 아드레날린이다. 와, 아드레날린 뿌리다. 아드레날린 뭐 말이 필요 없는, 아, 말이 필요 없는 카드인데. 이제 아들을 안 집는 경우는 옆에 있는 카드들이 아예 아드레날린보다 좋은 경우만 안 집죠. 지금 봤을 때 도플갱어는 이제 불쾌했을 때 좋아 보이고, 작업도구는 전략가 버릴 때 좋아 보이긴 하네요. 도플갱어 불쾌하는 것보다는 아드레날린 불쾌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작업도구 넣고 내장해체나 전략가 상성 보는 것도 좋겠지만, 역시 아드레날린 쓰고 능지처참 같은 고코스트 카드 빨리 털어내는 게 더 이득일 것 같네요. 마음에 안 드네. 아씨, 왜 이딴 것만 나왔지. 현자의 돌, 현자의 돌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일단 제일 먼저 코스트 유무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아요. 구렁반지는 이제 회중시계 보고 9장 되는데 거기다가 괜전 2장 챙기면 핸드 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고려할 필요가 없어. 핸드가 터져. 야, 물론 매턴 회중시계를 보는 건 아니지만요.
꼴이나 현돌 중에 마음에 드는 거 고르면 될것 같아요. 아, 꼬리 할까? 현돌 집으면 이제 심장이 빡쳐가지고 난리 치는데. 지금 코스 많아봤자 쓸 때도 불쾌밖에 없고. 그래도 4코스트 돼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저쪽이네요. 가면 있으니까 여기서 제거 좀 할게요. 고개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아이 뭐야 서슴. 지금 보니까 되게 광역들이 좀 모자라네요. 신경독 같은 거 나왔으면 넣어두면 딱이지. 능지처참 아직 하나. 능지색 마지막 장에 있는 거 짜증나네요. 어차피 능지로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해. 고려할 만한 카드는 프레츠밖에 없네요. 회중시계도 있고, 달팽이도 있고. 뭐 이상한 애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 모든 몬스터에 대응할 수 있는 덱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덱에 부족한 카드가 있다면은 꼭좀 챙겨주도록 합시다. 물론 압축덱이면 그딴 거 없이 다 패지만 지금 고개가 너무 안 잡히네요. 예비 나온 건 좋네요. 예비부터 챙기고 다음 상점에서 고개라도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예비 있으면 이제 내장해체도 쓸수 있겠지. 비열한 타격도 쓸수 있을 거고. 그래도 내장해체가 제일 안 좋아 보이네요. 잼 덱을 보면. 발로 감사합니다. 근전은 지금은 괜찮을 것 같아요. 한 장만 있어도 될것 같아요. 탈출구 또 나왔네요. 잔상도 있고 능지처참도 있고 발놀림도 있고 탈출구를 안 넣을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귀치삥.
보스 달팽이입니다. 발놀림 하나 더 나왔네요. 저거 달팽이 생각해서 넣어주도록 합시다. 한 장 더 제거하고요. 귀를 찢는 비명도 괜찮아 보이는데 돈이 없네요. 이 놀림이면 이제 맹독 하나가 그립기도 하다. 저런 기본적인 성능의 카드들이 후반부에 오면은 되게 가치가 떨어지죠. 슬리니는 어디나 있다. 슬리니는 존재한다. 이제 빨리 저거 뽑아야 되는데. 아예 5턴이지? 허허허. 허허. 짠. 숫자를 더 많이 배운 뭐 교살도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 굳이 지금 데미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 잡은 것만 봐도 공격 카드는 웬만하면 안 넣을 거고 이제 드로우만 나오면 드로우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아 전략글씨. 아 이건 좀 아 이건 좀 골드 주겠습니다. 킹셀 갓머니. 여기서 포션 뺄 수도 있겠는데. 미친 혐둥이. 네, 고기 있는데 맞읍시다. 엘리트 가서 쓰지 뭐. 됐다. 자, 총매 나왔습니다. 박수. 예, 이거는 약간 달팽이 때문인데 달팽이가 아니면은 총매가 필요가 없어요. 사실 필요 없어.
유도가스 발돌림 쓰고 그냥 존버하면 다 잡을 수 있거든요. 사실 지금도 약간 귀지삐랑 고민된다. 근데 일단 뭐 심장전 생각에서도 그리고 달팽이전 생각에서도 총매를 안 넣을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약간 총매도 고민해야 되는 카드인게 저게 없어도 발놀림 두장 정도면은 다 깨. 그냥 약화만 잘 걸면 총매가 그렇게 만드는 아닌데 강화도 해야 돼. 게다가 뭔가 방금 이상하게 됐는데 들어주 보고 드로우 때문에 요거 남겨놓을게요. 하지 못하는 나갔습니다. 이번 턴 어차피 불가침이니까 다음 턴에 총매를 씁시다. 아 그냥 이번 턴에 쓸까? 에이 뭐 별 상관없을 것 같아. 화상 3장 넣는 착한 네메시시. 다음 턴 강포 킬각 나오죠. 팅샤? 아니 걔도 안 줄 거면서 걔도도 안 줄 거면서 팅샤를 왜 줘? 야 고개도 없고 걔도도 없는데 팅샤를 왜 줘? 답답해 죽겠네. 발놀림 두 장이기 때문에 구르기 가치 굉장히 높을 것 같네요. 구르기 넣을까? 총매도 나왔고 이제 진짜 대꿀멍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흐리탐 나왔으면은 흐리탐 집었을 것 같은데 능지 드디어 초반에 나와주는구나. 떼굴 떼굴 떼 떼굴을 아이고 흐리탐님 이거죠. 예 옆에 맹독도 좀 탐나는데 덱도 두꺼워져서 옆에 맹독이 많이 좋은 픽인 것 같지만 일단 흐리탐이 더 좋은 픽인 것 같아요.
아니, 흐릿함이 나왔잖아. 여기서 이렇게 한 마리 나오니까 되게 어색하네. 아주 무난하구만. 그 빌어먹을 고개 하느라고는 참 좋겠는데 말이야. 이제 와서는 약간 고개 놓을 필요 없어 보이기도 하네요. 그냥 제비나 나와라. 고개 꺼져. 필요 없어 꺼져. 우리 회중시계가 들어오해주니까. 아씨, 그래도 안 나오네. 정밀 밑거정 회중식에 들어오고 총매나 빨리 안 씁시다. 총매 빨리 주워 빨리. 여기서 이제 능지는 별로 만들란다. 으악,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정밀 잡지 마. 밑거정. 밑고 거르는 정밀. 에, 뭐 더럽게 안 나오네. 여기서 발 돌린 강어보다 그냥 자면 될 것 같거든요. 발 놀린 강 맞아. 달팽이전 유의사항. 밸류가 높은 카드들을 써야 한다. 회중시계가 있는 거는 진짜 달팽이 상대하기에는 다행이죠. 와수 들어오 좋구요. 불쾌가 약간 필수픽인 것도 달팽이 영향이 좀 있지. 천천히 독 올리고 총매 갖고 오겠습니다.
설명이 줄어드는 건 피곤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휴먼입니다. 나도 휴먼이야. 달팽이 보면 피곤해지는 병이 있어서. 달팽이 허접식. 그냥 패턴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정말 빼야겠다. 천천히 합시다. 달팽이는 혼자서 세지는 보스가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잡으셔도 돼요.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존버 안 했어도 쉽게 잡았을 것 같긴 한데. 잡세. 뭐야, 보스 하나밖에 없네. 허전, 어색. 뭐 잔상 강화해도 될 것 같고요. 뭐 강화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 잘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걔도 나와서 팅샤나 좀 잘 써먹었으면 좋겠네. 전등이 제일 나을 것 같네요. 저거 첫 턴에 나오는 잔상 쓰게. 그 다음에 똥카드 제거합시다. 똥카드 뭐이지 근데? 유리칼, 연고. 연고도 감사합니다. 집 가서 열심히 복습하겠습니다. 복돌이님 감사합니다. 분리타임. 불타도 쓸모없긴 하겠네. 포션도 이렇게 가져왔으면 깨지 않을까. 인공불은 얘가 깠어요. 이 킹슬 간버니 님이 해치웠으니 안심하라고. 화상 총알 배송이 안 돼. 고기도 먹게 해주는구만. 아야. 달돌림 이색들 다 밑에 짱 박혀있고. 어우, 맘에 안 들어. 힘 깎였어. 창방 때문에
힘이 빠진다. 가방님도 사이언스. 아, 첨탑 과학 잘 봤고요. 가짜네요. 와, 고동딜 1등이라. 와, 찬상으로 막아진다. 아, 컷신 하나 먹으면 될 것 같네요. 이게 창반, 아니 창반이 아니라 심장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상태 이상 다섯 장 들어오고, 이거 이상한 거 세 개 걸고, 이 첫 세 턴이 제일 힘들고, 그 다음에 조금 쉬워졌다가, 그 다음에 후반부로 가면은 수비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워지거든요. 요 앞에 세 턴을 어떻게, 뭐야, 저기 세, 어떻게 공략하느냐가 좀 중요합니다. 아, 졸라 세. 발돌림 이색들 다 우리가 세. 아, 너무 그지 같아요. 여기서 이제 불쾌는 걸어놔도 풀거든요. 야, 이거 위험한데? 못 잡겠는데? 총에 조금 있다가 걸고. 인공물 두 개. 네, 무력파라 빼고 불쾌 걸도록 하겠습니다. 아, 현돌이구나. 아, 왜 이렇게 생각했네. 아씨. 야, 잠만. 아, 참. 네, 맹촉 들고 가야겠다. 딜 모자란다. 아, 이상하게 세더라. 니들은 이런 거 쉽지 마라. 아, 기체피 들고 연타 맞고, 단타는 그냥 맞고. 아, 그냥 저거 쓸걸. 생존자 썼으면 데미지 들어가는데. 나 이거 어제 했던 거 같은데 왜. 아, 아크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프라임은 두 번. 귀지피 들고 와야 되지. 아, 게임 된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지삐가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장 허접색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유령 해방 운동. 1. 턴종 킬. 아, 나 개 힘들어. 아, 힘들어. 분리타임만 3장이 나와도 어떻게 깰 수는 있구만. 초반에 도갈 나온 게 좋았고, 회중식의 덕분에, 고개 없이 깼네요. 빌어먹을 고개 한 장도 안 나오냐. 심장 데미지 15 오르는 유물. 물음표 카드도 있었는데 고개가 안 나왔어? 뭐 그럴 수도 있지.